가서 집들이 아무래도 한 10년 정도는 산 다음에 좀 오시지. 우리 주님이 집안 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황금집으로 요한계시록 21장 보고 뭘로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땅에 어떤 집보다도 가격으로 쳐도 어마어마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니까 그러네. 그 집에서 여러분들 해의 부활로 유황이면 아멘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뭐 부활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형체로 변하는 변화가 되는 거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땅속에 가서 죽었다가 나오지 말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데리보면은 그냥 좋겠어. 나도 이왕이면 이렇게 설교인데 주님 데리면서 얼마나 좋겠어. 오늘 이왕이면 예배드릴 때 빨개 벗고 여러분들 목욕할 때 주님 데리보면 움직여 느닷없이.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잠잘 때 주님 오실까봐 넥타이 차고 잔다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때는 그 시간에 주님 체리면 어떡해. 아버지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영으로 오시니 뭐 그거 다 그건 좋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이 체리할지 모르니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일 하면 안 되고 오늘을 해야 된다니까.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 오늘 오실 것을 믿고 예배도 드리란 말이에요. 어? 누구하고 성질내고 싸울 때 주님 재림하면 어떡할 거예요. 남 여자 끼안고 있을 때 주님 재림하면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야 요때 주님 오시면 더지 이렇게 하란 말이요.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졸고 있어 제가 졸고 있는데 나 왔다? 누구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졸고 있는 기름등불을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저 기름 떨어져 있는 인간들은 그때 주님 오신 다음에 아무리 준비해와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할 때 나는 나를 모른다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 얼마나 감사요.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란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날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 이게 순간순간이라고 해야 제일 좋을 것 같아. 순간순간 주님 맞을 준비하자. 아멘해요. 아멘.